그러고 보니까 이때부터는 자치령 총사령관이 된 건가? 아 어찌됐든 호너가 이거 참 1년 사이에 자치령의 제독이 되는 참 정말 대단했어 아르타네스. 하늘 방패는 정상화됐고 이제 지상으로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야. 우리도 지상으로가 중추석을 회수하겠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 우리가 싸우는 동안 황궁이 공격받았어. 보안자료에 따르면 중추석을 뺏긴 것 같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비가 왔다면 항상 퍼붓는다고. 친구야, 그 말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잠깐, 정보가 들어왔어. 메비우스 특전대 보송팀이 베넷 항구로 가고 있어. 중추석을 갖고 말이야. 도망치게 둘 수 없다. 신관이시여, 태양핵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셔서 한번 둘러주십시오. 상황이 안 좋아, 아르타니스. 저 아래 전사자 수가 엄청나. 이 망할 녀석들을 처리해야 돼. 저 테란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무런 후회가 된 거지? 저자들에겐 일급 비밀 임무가 있었어. 나루도 박사의 혼종 연구소를 지켜는 일이었지. 그런데 발레리안이 정보를 재수립한 뒤 메비우스 재단은 자취를 감췄어. 그들에게서 온 마지막 통신은 광기와 혼란의 도가니였어. 그러고 나서 공격이 시작된 거야. 아몬이 그들을 자신의 노예이자 군대로 만든 것이군. 그들은 위험하다. 하나 이건 다가올 전쟁의 사막일꿈. 당신은 항상 낙관적이었지. 낙관적으로 봐야 하는 걸까 저것을? 다시 알려드려야겠군요. 신성한 법규 대우에서는 열등한 존재의 일에 관여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 테란을 돕기로 결정하신 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들이 열등한 존재라고 추측하나, 로하나?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보십시오. 어리석고 원시적이죠. 저들은 신체의 구멍, 그러니까 입을 통해 소통합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난 저들의 고귀함을 보았다. 그대도 언젠간 그럴 테고. 세상에. 그때였어요. 우리 로아나 찍은 태양 매트릭스의 진짜 놀라운 반격. 인공의 별 어떻게 만든 건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이 함실은 아둔의 창과 그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핵에서 나오는 빛은 전사들에게 영양분도 공급하지요. 전술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얼마나 걸리겠다. 시스템 분석은 시작했으나 이 별은 오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대치로 보관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강력한 발화기 복제인 태양석도 필요할 겁니다. 태양석? 그건 수천 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는. 이 함선은 고대의 것입니다. 함선을 가동하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자원도 써야 합니다. 뭐 그렇긴 하죠. 필요한 걸 구해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태양의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예,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예, 일단은 뭐 강압성을 한다는 게 프로토스지만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핵을 선택해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널 선택해 주지. 뭔가 달라 보이는구나, 차원장이. 아, 이 기계팔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태양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리 신가님께서 그럼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겠구나고 하시고 전 그 말의 의미를 지금에서야 깨달았죠. 이 화면은 아둔의 창의 무기와 지원 시스템을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시스템에선 한 번에 하나의 기술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투마다 각기 다른 능력을 선택하여 전술적 결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태양석은 이곳에 표시됩니다. 남는 태양석은 보조 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딱히 뭐라고 할까. 시간 세도란 그건 필요가 없고 저한테는 이게 더 필요하니까요. 메비우스 특전대가 베넷 항구로 가고 있어. 놈들이 유물을 갖고 도망치기 전에 막아야 돼. 전우야 힘내라. 전우야 힘내라. 아 잠깐만, 이거 어찌 영 진짜 어찌 영 익숙지 영 낯설지가 않다. 80기 이상 파기랑 6기 이하로 막 어디 파기되지 말 것이라. 왠지 모르겠구만. 이거 참, 왜 업적들이 왜 다 하나같이 낙설지가 않아. 아 혹시 설마 그 해병이 아직 살아있다는 건가요? 그거 참, 또 돈은 또 어떻게 벌었지? 남동쪽 구석자리라. 세상에 어떻게 또 베넷 항구에 온 걸 환영해. 아 항구골은 말이 아니지만 말이야,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중추석을 지키고 있어. 발레리안이 기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기지를 에이너 무슨 일인가? 혼종이 호모 에너지를 중추석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성된 사이오니 분열파가 테란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멸절을 배치하라. 멸파가 찾아들 때까지 이 테란들을 보호하려면 강력한 공격 병력이 필요하다. 세상에, 벌써 두 번이나 신세를 잡고 나르타니스. 정신줄을 놓치는 줄 알았지 뭐야. 중추석이 재충전되고 있다, 사료. 놈들이 중추석을 다시 발동시킬 것이다. 어서 되찾아야 한다. 이거 큰일 났구만. 어디 한번 가보자고, 친구. 생각해보니까 그 운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아닐까요? 왜 자꾸 자꾸 잃어버릴만한 장소에서 버린다는 게 문제지만. 로봇공학시설에서 불멸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불멸자는 적을 포위하거나 아군을 방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좋아 특공대, 이제 메비우스 특전대와 싸울 시간이다. 방어시설 건설이 끝나면 바로 공격한다. 저희 훌륭한 멀티기지가 있죠 또? 이 분열파가 우리 병력에 큰 타격을 줬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탓에 요새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놈들의 접근을 막으시오. 이미 그러고 있다고. 당신이 있는 곳은 안전할 거야. 놈들이 중추석을 다시 발동시키기 전까진 말이지. 신관, 우리 자치령 연구시설 몇 곳이 공격받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우리 연구원들을 구해준다면 그곳에서 수집한 프로토스 기술을 모두 그대에게 주겠소. 글쎄 잠깐만, 저 말의 의미를 조금 잠깐 다시 분석해볼까? 준달의 말의 의미는 원래 사실 우리 거였다는 게 아니야. 원래 우리 건데. 자치령 시설 하나를 구해냈다. 목숨을 건진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 의무관을 몇 명 배치하겠습니다. 라이오. 남동쪽 구석자리라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진짜 아직도 거기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정작 궁금한 건 도대체 그 이스터에그에 나오는 해병은 도대체 누구야? 중추석이 또 한번 분열파 폭풍을 발산하려고 합니다. 테란들은 분열파가 활성화된 동안에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자, 이때가 또 저 테란이라는 게 합심이면 또 이 메비우스 측정지도 포함된다는 게 함정이지만 실수로 안 만들었네. 그렇긴 하죠. 너무디. 어쩐지 왜 이. 메비우스 특전대가 우리 연결체로 눈을 돌렸다. 전투를 준비해라. 경배하지 않는 자 영원히 침묵하리라. 가능하면 방자포를 더 소환하십시오. 방자포는 연결체를 방어하는 데 좋습니다.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네, 저기 저 녀석 때문에 벤시가 있어서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저희의 마지막 과학선들이 전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어지리라. 아, 안녕하세요, 미지아입니다. 이제 슬슬 또 애들이 또 사이네로를 먹고 할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흥미로군. 분열파가 또 한 번 발산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우린 동맹들을 혼종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또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또 아래쪽, 이번엔 아래쪽인가? 공격을 버티는
고마워, 아르타니스. 자치령 건설로 이곳에 방어선을 형성하던. 이때부터 또 세타 응급 구조대라. 얘네들만 특별히 저렇게 돼 있네. 다음은 누구니? 응급 구조대만 유일하게 저렇게 돼 있네요. 남동 쪽이라 저 일단 남동 쪽 중추석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감지됩니다. 분열파가 곧 분출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생존자가 얼마 없습니다. 남은 건 의료선 몇 개뿐이지만 그거라도 보내 황제님의 병력을 돕겠습니다. 발레리안 황제, 위협을 받던 시설 이제 모두 안전하오. 약속한다. 오늘의 이 호의는 절대 잊지 않겠소, 신관. 너희의 정신을 갈갈이 찢어주마. 여기 왜 이래? 아직 기다려보세요. 예, 분명 제 생각에는 어디 한 구석이라고 했었는데 남동쪽이라고 하면 일단 분명 이쪽이거든요. 뭐 언제나 나타났죠. 느긋하게 갑시다. 다시 한번 전진하자. 잠깐 정신을 잃었어. 자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옆에 있었어? 남동쪽이라 하면 여기도 남동쪽이긴 한데 여기 있네요. 설마 이거 부수면 되나? 반반 어디 반짝반짝한 세차 안녕.
아, 죄송해요. 장이다. 원래 사실 세차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난리 속에서 그 차를 좀 사지 말라고 이 멍청아. 신관이 씨, 동방 문명 예전만 처음 방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소원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아 아니 저 저런 대사도 있었구나. 난 그거 몰랐는데. 일단 다 부숴먹었다. 그런가요? 하긴 분열파가 또 한 번 발산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우린 동맹들을 혼종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또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저 대사 어째 아까 전에 제대로 이해. 지역을 확보했어. 방어 시설을 좀 건설해야겠군. 아, 아니 여기서 나올 줄 몰랐는데 어디서 뜬금포로 나오는 거야 이거. 어, 일단 제압됐으니까 다행이네요. 너무 날라먹는다 이거 솔직히. 좋아 됐어. 아 저기 더 있었네. 적들이 공격을 멈췄다. 정체석에 있는 것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잠깐 생각해보니까 어 이번엔 확실하게. 아 이런 이 해병도 아직 그대로 있네요.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현명한 선택이군. 에이 맙소사, 이거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군. 이젠 놈들을 처치할 시간이야. 안돼, 이 중추석을 지켜야 돼. 아무께서 속삭이었어. 이 중추석을 지켜야 한다고. 하하하, 부수지 마라, 제발. 아, 죄송해요. 느닷없지만 이런 특징이 갑자기 해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잘했어. 메비우스 특전대를 몰아냈어. 맙소사, 여기 좀 봐. 적어도 도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진 않았어. 진짜? 여기서도 그 명대사를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때 그 시절의 부금과 함께.
만날 줄은 몰랐겠지. 사방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 자치령 3개가 함락되고 전투기지가 파괴되고 이런 모를 전사들이 쓰러지고 있어. 죽음은 모든 전사의 운명이다. 우리도 곧 맞이하게 될지도. 정해진 운명 따위는 없어. 내가 보기엔 말이지, 제라톨 생각처럼 당신이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그대들은 친구와 악순환 걸 한다던 말인가? 어머, 가서 썰어버려. 너무 멋있죠?